싶어요. 이 드레스 원단은 같은 린넨 소재고요. 약간 이렇게 사선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금은 두께감이 있는 도톰한 린넨이에요. 그래서 지금 겨울까지도 너무 따뜻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린넨을 사용했어요. 컬러 자체는 이것도 약간 멜란지가 되어 있는 컬러를 갖고 있어요. 린넨의 느낌이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냥 카푸치노 컬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버튼이 무려 20개나 달려있답니다. 버튼 여기 목에서부터 쭉 버튼이 전체 오픈 방식으로 달려있고 소매에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앞에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절개를 줘서 이 라인을 한번 잡아주고 이쪽 부분만 주름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디테일이죠. 밴드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는 그런 디테일을 넣었어요. 허리가 너무 박시하지 않게 살짝 잡아주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여지진 않아요. 여유는 충분하게 있어요. 한 뼘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면에서 한 뼘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뒷모습에도 허리 쪽에 밴드를 잡아줬죠. 뒤에서는 이제 중심에만 주름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주름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했다. 보시면은 버튼은 같은 원단에 싸게 단추 사용했고요. 어깨 라인은 또 저희 항상 사용하는 드롭 소매죠. 어깨 라인은 항상 내려와 있고 여기도 주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 주름, 여기서 밴드에서 잡아주는 이런 주름이 위아래로 같이 내려가고 이렇게까지. 뭐 포켓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기장감 보이실까요? 허리 부분이 폭이 넓은데 여기 주름이 밴드 주름이 이렇게 잡혀서 허리가 되게 얇아 보여요. 그쵸? 네. 너무 이렇게 헐렁한 느낌보다는 살짝만 잡아주니까 또 훨씬 더 실루엣이 예쁘게 변했어요. 벨트 한번 해볼게요. 벨트만 따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백을 제외한 벨트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게 옵션을 변경해 두었어요. 드레스가 따로 허리끈이 나가진 않는데 가지고 계신 벨트 함께 착용하시면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벨트 백 없이 그냥 벨트만 착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입으실 수 있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 위에 다른 걸 한번 레이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저희가 10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10cm 정도. 그럼 같이 둘까요? 이렇게 10cm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 정도 기장감이랍니다. 근데 제 키 지금 착용을 해도 기장감이 엄청 짧은 느낌은 들지 않죠? 이게 밴드 위치가 허리선에 딱 맞는 위치보다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제 허리선이 지금 여기인데 밴드가 살짝 손가락 한마디 위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디테일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여기 넥라인 부분에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은 하폭이라고 해서 원단을 이렇게 두 개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얘가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드롭되어 있죠. 그래서 쉐입이 되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지는 그런 드레스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밴드 안쪽 처리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감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안에 밴드가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옷의 디자인처럼 이렇게 전체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로봇처럼 연출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위에는 지금 안 입고 있어서 아래만 살짝 오픈을 해봤는데, 다른 뭐 스커트 좀 어울리는 컬러의 스커트를 입으시고 이렇게 오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위에 어떤 한번 입어볼까요? 어텀 스커트 알고 계시나요? 잊혀지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쁜데. 이거 정말 예쁜 스커트인데. 이거 배색의 이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어쩌고 가서 입죠? 그때 제가 딱 나왔습니다. 저 마고 베스트 위에다 한번 착용해봤고요.
마구베스트도 많이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리버시블로 입을 수가 있었죠. 아, 여기 너무 예쁘네요. 너무 따뜻하야. 너무 따뜻해 보이는. 이 드레스 원단 자체가 울 섞인 것처럼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인 것 같아요. 항상 지금이라서. 마음이 급해요. 조금 더 추워지면 울 스커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에도 뭐 베스트를 입고 레이어링을 하면 충분히 따뜻하지만 빨리 지금 입기 빨리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주세요. 빨리 추울 때 빨리 베스트도 같이 입어도 되고 위에. 사진도 살짝 예쁘죠. 살펴보실래요? 이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이 드레스 하나로 여러 가지 레이어링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제 블라우스 입고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거 일단 요거 마지막으로 레이어링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마구 베스트랑 어텀 스커트도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입은 드레스가 화이트였더라면 조금 튀었을 것 같은데 이 좀 부드러운 컵처럼 브라운이 좀 전체 룩을 좀 눌러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사계절 내내 맞아요. 여름에는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도 착용하실 수 있고 가을, 겨울 이렇게 추울 때 간지럽기에도 잠깐 걸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예쁜 베스트가 나왔죠. 이거 린넨이에요. 100% 린넨, 검정 린넨이고요.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있고 탄탄한 그런 린넨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이게 허리를 뒤에서 한번 잡아주는 리본을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잡아주고 아래 부분이 이렇게 퍼져주는 그런 실루엣을 또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밑단 부분이 힙 부분에 딱 붙지 않고 여유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밑단 센치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약간 퍼져주는 디자인이어서 어떤 드레스랑 함께 입어도 블라우스는 이렇게 약간 예쁜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는 허리 부분은 조금 더 날씬하게 강조를 하고 힙 부분에서 좀 더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될 것 같아요. 이 스퀘어 라인에 이렇게 이런 트임이 각을 줬어요. 그리고 버튼도 소풀인데 이렇게 컬러 자체가 너무 예쁘죠. 좀 큼지막한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 버튼을 4개를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 버튼이 끝나는 부분부터 살짝 퍼져. 그리고 여기 플랫 포켓이 달려있는데 여기 주머니는 진짜 손을 넣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답니다. 저희 안감 처리 너무 깔끔하게 다 되어 있어요. 면으로 안감 뒷판까지 전체가 다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포인트가 있죠. 사나 씨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뒤에 린넨 테이프 사용했는데 끈 자체가 얇지 않아요. 약간 도톰한 두께감이 있고 약간 몽글몽글 뭔가 일어나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보일까요? 아마 룩북 거기 촬영한 사진에 굉장히 자세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직감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이렇게 몽글몽글 해서 사이즈를 제가 조금 조여볼게요. 이렇게까지 잘록하게 네.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여지면 옆에서 봤을 때 이 밑단 부분이 이렇게 옆 뒤로 살짝 나와있는 이 플레어지는 이 라인이 연출돼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시면 이게 불편하시면 좀 루즈하게 네, 이렇게 툭 묶어서 연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여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즈하게 하셨을 때 사이즈를 한번 핏감을 보여드릴게요. 저 아까 꽉 잡았을 때 이 정도까지 잡힐 수 있거든요. 예쁘다. 오, 네. 이렇게 잡히니까 너무 네. 예쁜데요. 이거 로만드 조이듯이 양쪽을 뒤로 꽉 잡아서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날 거고요. 지금 요즘 이만큼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거 주먹 하나만큼 여유가 있네요. 이런 베스트 종류는 너무 크면 예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핏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입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베스트들은 안에 만약에 제가 말랐지만 뭐 약간 두꺼운 이너를 입었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테고 또 얇은 이너를 입으셨을 때는 좀 더 조여서 연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요 하나 입고 팬츠 하나 멋지게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베스트는 조금 더 기장감이 길어요. 근데 노엘 베스트는 좀 더 쇼트한 느낌에 퍼진 라인은 비슷하지만 이 디테일 자체가 또 굉장히 다르죠. 지금 하나만 채웠는데 단추가 3개 있어서 이렇게 3개만 채우면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뭔가 갇혀 입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아래 스냅 버튼을 채워주시면 이렇게 붙어요. 이 아래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옆에 절개가 있어서 옆으로 살짝 퍼지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뒤에 부분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딱 붙는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 뒤에가 되게 플라우스 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 셋업으로 함께 어제 보여드렸던 노엘 스커트 착용해 볼게요. 슬립 입고 안에 패티코트 여기 보이실까요? 슬립 입고 패티코트 입고 드레스 입고 위에 스커트까지 입었는데 전혀 부해 보이지 않죠? 그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여기까지 늘어나요. 여기까지 늘어나는데 이 옆에 양옆에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슬림해 보이면서 풍성해 보이는 그런 셋업이 연출되죠. 초반 색깔.